아유, TV 국민장터 슈퍼푸드를 찾아라 권영훈입니다. 자, 제 뒤에 보이는 저 산 뭐 다 아시겠죠? 네, 바로 말의 귀를 닮았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마이산입니다. 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요, 이 웅장한 마이산이 있는 진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곳 진안에서는 또 어떤 슈퍼푸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저와 함께 슈퍼푸드를 찾아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산으로. 네. 남한의 개마고원이라 불리는 전북 진안. 진안하면 우리나라 오지의 대명사로도 손꼽히는 곳입니다. 특히 마이산의 정기가 곳곳에 서려 있어 도시민들의 힐링 장소로도 손색이 없고요. 또한 산 좋고 물 맑은 곳이라 품질 좋은 특산품이 많은데요. 사시사철 청정한 자연 속에서 자란 건강한 먹거리들을 바로 이곳 진안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슈퍼푸드를 찾기 위해 제일 먼저 찾은 곳은 바로 진안 전통시장입니다. 이게 마침 장날이라 다양한 먹거리들이 이곳저곳에서 그냥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야, 여긴 뭐 다 할머니들이 카드도 되시나 봐. 이야, 앞서가시는 할머니시네. 응? 야, 재래시장에서 카드는 처음 본 것 같아. 잠깐만, 이렇게 해봐. 그래서? 카드 불편해요. 이거 할머니 장터에서. 그럼 일단 사장님이 먼저 긁어주시지. 아, 이거 누군가 했네. 아, 좋네요. 카드 이렇게 놓으니까. 그러니까 할머니, 야, 처음 봤어요. 일단 재래시장에서 카드. 아, 근데 여기는 지난해 이렇게 오면서 보니까 뭐가 유명한지 모르겠어. 뭐 다 많아서. 아니, 원래 표고가 여기가 유명해? 인삼이? 인삼, 예. 인삼은 별로 안 커도 많이 알아줘요. 아, 크기는 크지 않은데 굉장히 좋은가 보죠? 오, 이 표고하고? 그러니까 표고하고 그 인삼이 그럼 유명한 거야? 표고가 특히? 고추도 유명한데 고추는 아직 가을이야, 돼야 안 돼. 그렇지, 그렇지. 그럼 뭐, 이거 뭐 이미 절반은 찾았구만 이거. 어? 표고하고. 야, 이거 날거로도 이렇게 해서 기름 소금장 찍어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고기 잡을 때 고소도 잡고. 어떻게 먹어도 이건 무조건 좋다. 그럼 무조건 좋으면 이게 요즘 말하는 슈퍼푸드네 이게. 그죠? 그렇잖아, 무조건 좋으면 슈퍼푸드지 뭐. 오, 진안이 표고가 유명하고 인삼이. 그러면 이거 슈퍼푸드구만 이거. 어? 이쪽이 뭐야? 여기 뭐가 있는 거야? 오. 괜찮아. 어, 여기 있네. 이 안에 있네. 마를까 봐 안에다 놨더네. 요새 마르면 안 되니까. 얘는 몇 년 된 거예요? 이 크기가 다 틀려? 똑같이 5년 건인데. 네. 근데 5년, 똑같이 5년 건인데 이게 차이가 나? 이거 말이자면 삐딱밭에서 작은 거, 이거 1등, 2등. 아, 얘가 1등 그? 35,000원. 요 한 뿌리에? 아니, 그러면 한 채, 750g 한 채. 750g 한 채에? 예. 얘는 35,000원? 어. 얘는 뭐요? 얘도 야, 큰데? 얘는 커도 모양새가 안 이뻐서? 모양새가 안 이뻐서. 아, 8,000원. 얘는 이제 생긴 게 좀 덜해서 28,000원. 얘는 작아서 가격이 안 나가고. 그러니까 삶이 요렇게 자라야 이쁜 거구나. 근데 먹어서 그건 이게 좋아. 아, 먹는 거는? 그게요? 여기 사장님, 사장님이시잖아. 나 사장님도 아니야. 나 사장님도 아니야. 아, 단골 등이시는 분이요? 사장님 어디 가실 때요? 그러면? 그럼 사장님 어디 가시고, 그럼 주인 아주머니도 아니신데 나는 주인 아주머니인데 왜 어떡하지 설명 들었네. 아, 설명 들어도 내가 술 마는 게 설명을 해줬지. 그럼 주인 아주머니 어디 가셨어요? 배달 가. 배달? 네. 배달 가고, 그럼 이제 아주머니 손님이시니까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세요. 저는 아이고, 진안 인삼사. 야, 여기 뭐 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오, 표고.
이거 진짜 맞네. 진한이 뭐 인삼의 고장이라 그러더니 맞네. 색깔이 틀려요? 아, 이것은 황토밭이고 이것은 검은밭. 그 황토밭이 좋은 거예요? 얘네들이 좋은 거예요? 두 가지 점이 있어요. 황토밭은 약간 단맛이 나고. 아, 얘는? 네, 일단 검은밭은 쌉싸러운 맛이 나고. 아. 주노 진한 밭이 좀 검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토양에 따라서 맛이 틀려지는 거예요? 오. 이게 쌉싸러운 맛이 많이 나요. 얘는? 그러니까 얘는 좀 단맛이 나고. 그렇죠. 황토라. 네. 오. 야무져요. 진한 고랭지다. 아, 여기가 네, 지대가 높으니까. 지난해 슈퍼푸드는 표고 아니면 이거 인삼 홍삼 이거네. 그죠? 이거 뭐 그럼 이거 가져가면 뭐 딱 슈퍼푸드 끝나네. 야, 그럼 뭐 벚꽃도 있네. 뭐 이거 두 개밖에 없는데 뭐 이거 딱이네 뭐. 야, 뭐 바로 찾았네 이거. 아주 뭐 쉽게 가는구만. 권영훈 씨. 에? 어디요? 뭐 이미 찾았는데 불러주면 뭐해. 아유. 어? 아, 여기 뭐하는데? 불러주고 왔는데 이게 뭐야 이게? 콩나물. 이렇게 풀들을 많이 여기다 올려놓고. 응? 뭘 두자 이게? 아, 이거 뭐야? 이거 뭐 모내기 할 때 그 병가? 아, 표 아닌데? 뭐지? 아, 이게 뭐 여기서 왜 부른 거야? 아, 참. 아이고, 이게 뭐예요? 아, 예, 이게 보리 새싹입니다. 아, 이거 저 보리쌀 저 맛도 없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이거 뭐 각기병원에다가 섞어 먹으라고 이거 괜히 먹으라 그랬다가 맛도 하나도 없는 게 이걸 먹는다고요? 예, 이거 뭐 드셔보세요. 이게 맛은 없어도 영양은 아주 끝내주거든요. 이거 그냥이요? 예, 드셔보세요. 유기농으로 키워가지고 그냥 드셔도 됩니다. 아니, 유기농이라도 지금 무슨 풀을 그냥 한번 드셔보세요. 아, 그래도 이게 사과에 비타민 C 60배가 이게 들어있고요. 우유에 들어있는 칼슘, 칼륨이 수십 배가 이게 들어있어요. 아우 써. 드시기는 좀 힘들어도 아주 영양가가 끝내주는 게 슈퍼푸드라니까요. 풀냄새나요 풀냄새. 네, 나죠. 진짜 슈퍼푸드예요 이거? 슈퍼푸드예요. 보리쌀도 아니고 이게? 예, 쌀보다도 보리쌀로 드시는 것보다 이 싹으로 드실 때 훨씬 영양가가 많아요. 네. 그럼 제가 이거 진짜 박사님한테 물어봐도 되죠? 아, 그럼요. 이거 진짜 슈퍼푸드인지? 예. 저기 박사님, 이거 맞아요? 새싹보리의 영양 성분은 싹을 틔우지 않은 보리에 비해서 칼슘, 칼륨, 마그네슘, 그리고 비타민C, 항산화 성분이 대단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특별히 보리에는 들어있지 않던 비타민C 함량이 대단히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 비타민C는 우리 몸에 들어와서 항산화 역할도 하고 면역을 증진시켜주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이겨내는데 좋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싹보리에 들어있는 성분 중에서 항산화 효소가 있습니다. 이 항산화 효소는 SOD라고 하는 성분인데요. 우리 몸속에 들어온 활성산소를 무력화시켜줘서 우리 몸이 활성산소에 의해서 파괴되거나 세포 조직이 변형되는 것을 막아주는 좋은 역할을 하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꽃잎이 나오기 전 어린 떡잎 상태를 말하는 새싹. 새싹 보리를 포함한 모든 새싹 채소에는 각종 아미노산과 비타민, 무기질을 비롯한 식이섬유소와 기능성 생리활성물질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는데요. 일찍이 서구에서는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시대부터 엄청난 붐이 일었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7세기부터 새싹 채소를 먹었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한글로 쓴 최초의 조리서에서 그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몸에 좋은 새싹 채소. 한창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좋은 먹거리겠죠. 특히 비교적 크기가 작아 채소를 즐기지 않는 아이들에게도 큰 거부감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새싹 채소를 이용해서 특별한 요리를 해볼 작정입니다. 바로 새싹 채소 케이크!
과연 케이크와 새싹 채소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 궁금한데요. 어허, 일단은 달달한 크림이 먼저 당기는 아이들. 하얀 크림이 얹어진 새싹 뿌리가 그냥 눈길을 확 끕니다. 얘는 아직 안 만들었고, 얘는 뭔가 대가 만들고 있고, 얘는 확실히 여자애들이 잘하는구나. 야, 진짜 명품 케이크 만드는 거야. 명품 케이크 만들어. 이야, 남자애들 한번 볼까? 남자애들은 어떻게 올리는 거야? 너는 뭐야? 종류별로 다 올린 거야? 자,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이 만든 새싹 케이크 한번 감상해 보실까요? 멋지죠? 새싹 채소의 변신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고슬고슬하게 지어진 밥 위에 다양한 새싹 채소를 올리고 고소한 참기름과 고추장만 넣어주면은 아삭아삭 맛 좋은 새싹 비빔밥도 완성! 다이어트 중이라면은 밥은 빼고 새싹 채소만 이용해서 샐러드를 만들어 먹어도 좋습니다. 원하는 새싹 채소를 종류별로 담고 그 위에 아주 고소한 치즈까지 얹어주면은 새싹 샐러드도 완성! 또한 요즘은 새싹 채소를 이용한 음식점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주방에서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있는 이 사람 바로 카레를 조리 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집만의 비법, 바로 새싹 보리가루를 첨가해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새싹 보리 카레를 만듭니다. 만들어진 결과물을 보면 일반 카레와 달라 보이지는 않는데, 하지만 새싹 보리가루를 첨가해 맛도 건강에도 좋은 카레 음식들이 완성됐습니다. 새싹 보리잎은 우리 한방에서는 동맥이라고 합니다. 겨울에 나는 보리란 얘기죠. 이 간염이나 이 간경화 등 이렇게 간질환이 생기거나 간이 약해서 문제가 생기는 환자분들한테 이 동맥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간에 들어가서 간에 열을 내려주고 또 간에 어떤 피로를 또 풀어주고 또 그렇게 함과 동시에 소화력도 좋게 해서 입맛도 생기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찍이 간 기능 개선에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고 알려진 새싹 보리. 그 효능에 관심을 가진 또 한 명의 전문가가 있습니다. 올해로 6년째 새싹 보리를 연구 중인 소덕 박사님은 새싹 보리에 함유된 다양한 성분을 주목해 왔는데요. 먼저 새싹 보리에는 혈중 콜레스테롤 경감 효과가 탁월한 폴리코사놀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다는 것을 밝혀냈고요. 여기에 하나 더! 항당뇨 효과가 있는 사포나린 성분도 함께 발견을 했습니다. 또한 올해는 혈중알코올을 분해하는 요소의 발현을 높여 숙취해소 효과와 알코올성 지방간 개선에도 뛰어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추가로 확인을 했습니다. 저는 반드시 먹어야 되겠습니다요. 새싹보리는 고지혈증, 당뇨병 등과 같은 생활 습관병을 예방하고 개선시킬 수 있는 기능성 물질 함량이 높습니다. 국내 생활 습관병 환자가 천만 명이 넘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새싹보리는 새로운 농식품 소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새싹보리 슈퍼푸드 인증! 이야, 야, 이게? 최고 5만. 응? 슈퍼푸드. 야. 자, 슈퍼푸드 새싹보리. 좋은 건 확실히 알았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집에서도 손쉽게 새싹보리를 키울 수 있는데요. 일단 보리를 12시간가량 물에 푹 불린 후에
다시 물기를 충분히 빼줍니다. 그리고 싹이 틀 때까지 비닐을 덮어주고 분무기를 이용해서 하루에 두세 번씩 물을 착착 주면은 끝! 약 보름 정도 후면 가정에서도 새싹보리를 키워 먹을 수 있다는 이 사실! 평균 해발 400m의 고원지대에 위치한 진안. 여름에도 다른 지역에 비해 시원한 날씨를 자랑하는데요. 바로 이런 기후 덕분에 진안의 땅에서 자란 농산물은 야물고 보존기간도 길다고 합니다. 청정한 진안의 자연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천춘진 대표. 역시 귀농을 결심하면서 고향의 특별한 날씨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이야, 이거는 아니 새싹만 하는 게 아니라 뭐 꽃도 하세요? 이게 무슨 꽃이야? 아닙니다. 원래 이게 이제 어린잎이라고 해서 새싹 일종인데요. 네. 다 이제 버려야 됩니다. 버려요? 네. 왜 버려요? 이거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커가지고요. 또 다 팔 수가 없어서 이제 버리려고 이제 갈아엎어야 돼요. 아, 이것도 이제 이게 예를 들면 이렇게 네. 싹을 해야 되는데 네네. 너무 자라서 꽃이 펴가지고 그렇습니다. 원래 이렇게 이파리만 따가지고 해야 되는데요. 어우, 그럼 이거 네. 이게 얼마야? 이 넓이가? 아니, 안 아까우세요 이거 그럼? 아, 그래도 옛날에 비하면 또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옛날에 더 많은 실패를 많이 해가지고요. 일본에서 이제 12년간 유학하고요. 10년 됐어요, 귀농한지요. 근데 처음부터 돈이 없이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실패를 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니, 12년을 유학을 하면 이 새싹에 대한 유학을 하신 거예요? 원래 이제 식물 생리라에서 이런 걸 공부를 하다가요. 이제 한국에 들어올 때 이 새싹이라는 걸 가지고 들어왔죠, 일본에서. 근데 왜 고생을 하세요? 공부 다 하시고 들어왔는데. 아, 그런데도 이제 우리나라 농업 유통 구조가 쉽지 않아서요. 또 재배하는 것은 또 이론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많은 실패 끝에 여기까지 겨우 왔습니다. 일본에서 유학 중 잘 나가는 일본 농가들을 볼 때마다 고향이 그리웠다는데요. 800만 원으로 시작한 귀농은 시련과 더불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도 주었습니다. 힘들면 다른 걸 하셔야지. 왜 이걸 새싹을, 그것도 왜 특히 또 저 보리 새싹 저 사람들 잘 알지도 못하는 걸 왜 굳이 고집을 하시고. 실은 제가 일본에서 유학할 때 1992년도 시작했는데요. 93년도 일본에 여름철에 갑자기 추위가 왔어요. 오. 여름철에 단 한 번 추위 때문에 일본의 쌀 생산량이 줄으니까 일본 사람들 슈퍼 앞에 50m, 100m 쌀을 사려고 난리가 났죠. 아, 농사가 안 되니까. 네, 단 한 번 날씨 때문에. 그걸 보면서 식량이 무기화될 수 있구나. 이런 그렇죠. 걸 보면서 식량이 무기화될 수 있죠. 제가 전공한 농업이 이제 귀중함을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귀농하면서 그러면 농사는 지킨 지해야 되는데 어떤 걸 할까 고민하다가 농약을 전혀 치지 않으면서도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고민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새싹보리나 이런 것들은 씨를 뿌려서 2-3주 만에 수확을 하니까요. 재배 기간이 짧은 데다 친환경 농산물이라는 특성 때문에 농민은 물론 소비자들의 관심도 많았던 새싹 채소. 특히 웰빙 식품의 소비가 늘면서 새싹 채소를 찾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신선한 새싹 채소를 두고두고 먹을 수 있는 2차 가공품까지 개발됐다니 반갑습니다. 지난해 슈퍼푸드를 찾았으니 이제는 먹을 거리와 즐길 거리를 찾아서 가볼 차례. 때마침 봄마다 열리는 축제 준비로 분주한 한 마을을 찾았습니다. 어? 꽃잔치 축... 이거 뭐 잔치인가? 동네 잔치 하나 본데. 어이야, 이거 제대로 왔네. 어? 오오오. 아이고, 뭐 괜찮아요? 뭐 잔치 하시나 봐? 예? 잔치하셨어? 아, 지금 꽃잔치 축제 준비하고 있어요. 잔치 아직 안 하신 거고? 네, 이제 하실 거? 예. 제대로 찾아왔네? 네. 야, 그럼 오늘 먹을 것도 많겠네. 많죠. 아니, 근데 꽃잔치 축제가 뭐예요? 잔디에, 잔디가 뭐 있는 거예요? 아, 이제 꽃, 말 그대로 꽃잔디라고요. 네. 네, 꽃잔디라는 꽃인데 꽃이 피어요. 아. 특동산에 한 4만여 평의 꽃잔디가 핍니다. 이거 마을 뒷산에? 예. 산 전체가 그럼 전체가. 다 꽃이 피는 거예요? 네. 그거 축전하시는 거야, 마을에서? 네. 매년 이맘때면 분홍의 양탄자가 깔린다는 원현장 마을. 평범한 농촌 마을에 분홍꽃이 피기 시작한 것은 2000년 무렵이라는데요. 마을의 한 주민이 심기 시작한 꽃잔디가 어느덧 마을을 대표하는 상징이 됐습니다.
그리고 찾아오기 시작한 손님들을 대접하기 위해 축제도 마련되었던 것입니다. 이야, 이거 제가 딱 좋아하는 밥상입니다. 어릴 때 할머니가 해주시던 밥상. 야, 근데 밥은 항상 이렇게 연잎으로 나오는 거예요? 연밥이 나와요. 제가 아까 보니까 이거 뷔페도 있고 네. 뭐 연잎 정식도 있던데 그럼 네. 이거는 장사를 하시는 분이 하시는 거예요? 이 아니 밥은? 여기는 마을 공동체로 운영하는 식당입니다. 마을에서 운영을 해요. 마을에서요? 예예. 예. 그럼 밥도 돌아가면서 아주머니들이 하시는 거예요? 이제 거의 이제 돌아가면서도 하긴 하지만 음식 맛이 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정으로 이제 마을 주민을 쓰죠. 아, 예. 그럼 이제 이런 나물이나 이런 것들도 다 마을에서 마을 주민들이 다 해가지고 채취한 걸로 반찬으로 쓰시기도 하고 네. 또 밖에 보니까 뭐 말려서도 많이 하시는 것 예. 같은데. 주민들이 채취해가지고 오는 걸 밥상에도 놓지만 이제 판매도 합니다. 우리 마을이요, 예. 그 연화부수 형국이라고 해서 예. 연꽃이 물에 떠 있는 형상을 닮았다고 하는 마을이에요. 여기 마을이요? 예예. 예. 그럼 마을 이름이 뭔데요? 연장, 원연장입니다. 원영장? 예예예. 예, 예. 그래서 이제 마을의 이야기를 스토리를 삼아서 네, 연을 심고 이제 밥을 생산해내고 뭐 밥상을 차리고 있죠. 야 이건 정말 이게 야 이거 그 풀어서 먹는 거예요 이거? 예, 이렇게 풀어서 드시면 됩니다. 아우, 이야 이 밥이 어? 아니 호두. 예. 이거 은행. 은행. 대추. 예. 요거 뭐죠? 팥. 팥하고 콩. 근데 밥 색깔도 이게 지금 연물이 들어서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얼마를 받으시는 거예요? 뷔페는 8,000원을 받아요. 남아요? 어쨌든 공동체로 운영하는 거니까 저렴하게 가자. 어우야 이거는 너무 과한 상인데 8,000원에 비하면 이 정도 가지고 드시죠 뭐. 네 드세요. 야 이거 빨리 먹고 싶어. 밥이 예삿밥이 아닌데 이거? 이거 찹쌀이에요? 네, 전문 찹쌀밥이에요. 야, 나 그냥 밥만 먹어도 인절미 먹는 것 같아, 인절미. 네? 이거 뭐부터 먹어야 되지, 이거? 나물부터 드셔보세요. 이거 나물. 네, 이게 마을에서, 이제 우리 마을에서만 나는 나물이에요. 아. 달맞이, 쇠비루, 망초. 이 고소한 들기름, 이거. 네. 네? 아. 아, 정월 대보름에 왜 우리 오곡밥 먹잖아요. 네. 지금 딱 그거 먹고 있는 것 같은데. 어? 마을 주민들이 직접 채취하고 다듬어 만들었다는 나물. 정말이지 이게 손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요. 연꽃 드셔보세요. 연꽃 아, 이게 연꽃이에요? 네. 응? 이거 생전 처음 먹어봤는데 네. 어, 이런 맛이 나는 거예요? 네. 대부분이 모르고 드시고 이게 놓을 때는 양파 껍질이냐고 양파 껍질인데 그래서 지금 아까 네. 양파 껍질을 튀겨놨네 그렇죠? 연꽃이네? 연꽃이... 연꽃이에요 백년꽃 이야 우리 음? 마을에서만 나옵니다 네. 아니 아 연꽃잎도 부각이 되는구나 네. 아니 그러면 이장님 예. 이거 와서 꽃 구경하고 예. 이렇게 먹고 네. 그냥 가시면 없잖아요 잘 때도 있어요 여기? 예 펜, 마을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펜션도 있고 공동으로? 네 아니, 이 마을에 들어오면 안 나가도 되네 네 다 있네 다 해드립니다 마을을 찾은 여행객들을 위해 숙소까지 깔끔하게 마련되어 있는 원연장 마을 도시의 피로를 풀기에는 그만입니다. 세계적인 명산 마이산과 연계하고 또 진안 고원이라는 브랜드를 육성해서 그야말로 6차 산업이 진안이 본거지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안정적인 소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제를 갖춰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안에 왔다면은 꼭 찾아가 봐야 할 장소가 있습니다요. 바로 진안읍 진무리에 있는 로컬 부도 매장인데요. 진안 땅에서 나온 온갖 먹거리를 모두 만날 수 있습니다. 2008년부터 시작된 이곳의 로컬 부도 매장에는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특별한 시스템이 있는데요. 매장에서 미처 다 소화해내지 못한 농산물을
바로 옆 식당에서 사들여서 맛 좋은 요리로 변신시킨다는 겁니다. 농가의 수익도 유지하면서 소비자들에겐 품질 좋은 음식도 제공을 하는 거죠. 진안의 특산품으로 깜도야라고 불리는 흑돼지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진안의 로컬 부도 매장에는 바로 이 흑돼지를 구입할 수 있는 정육점도 있는데요. 진안의 흑돼지 역시 청정한 기구 속에서 키워져서 상대적으로 열량이 낮고 단백질 함량이 높다는데요. 그만큼 그냥 맛이 고소하답니다요. 아이고, 이렇게 저렇게 맛있게 배를 채웠다면 이제 휴식을 취할 시간. 마이산의 풍광을 음미하면서 홍사하면 가득한 야외 스파를 즐기는 호사를 누리고 있습니다. 어허, 편안하다. 예, 저는 지난해 마지막 여행지 바로 이 메타세콰 여길에 나와 있습니다. 이 길은요, 한국의 아름다운 길에도 선정된 적이 있는 진짜 아름다운 길입니다. 진안에서 찾은 슈퍼푸드는 바로 새싹보리였습니다. 저는요, 이 아름다운 길을 따라서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슈퍼푸드를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길 감상하십시오. 저는 갑니다. 네. 이야. 전북 진안에서 찾은 슈퍼푸드는 새싹보리였습니다. 간기능 개선 효과가 탁월해 현대인들의 피로 회복제로 제격인 새싹보리. 이 봄에 꼭 놓치지 말아야 할 슈퍼푸드입니다.